게임 개발은 잘 되고 있나? 나의 자랑스러운 임플로이들 스타필드 개발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 물론 이제 토드 한번 보시겠습니까? AI AI 슈라우드라고 해외 유튜버인데 AI가 아예 뒤돌아서 그냥 딴 데 가고 있네. 주먹으로 한 대 맞았는데 그냥 엎어져 버리기. 그리고 비켜라 길. 아 표정이 좋지 않아졌어요. 아 칼 이게 뭡니까 임플로이 Go back to chess club. 이럴 때가 아니지. 사랑스러운 코리안 이런 풉 게임 예고하고 있다. 그들을 구해야만 해. 사랑하는 코리안스. 한국어만 짱! 나의 디시션 언더스탠 힘들 수도 있어. 나는 다크나이트야 사실. 그런 줄도 모르고 토드 하우리님을 제가 음해를 했네요. 이불 룰은 익숙하니까. 헤이스 다크나이트. 대한민국 만세. 좋은데. 아, 감사합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일본어랑 중국어는 다 해놨는데 우리 한국어만 안 한 이유가. 그런 큰 뜻. 스타필드 출시 전 삼성. 삼성 게이밍 허브. 데스루프. 어? 스타필드. 근데 출시 후. 데스루프. 그리고 어? 예? 뭐가 있었지? 기억이. 피해 거짓이 딱. 야 이거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임 바꿔 빨리! 노맨즈 스카이. 랜딩 해야 한다. 부스터 쓰고 대기권 진압하고 꿍시렁. 킹가필드. 딸까. 모자를 그렇게 수동으로 함? 자동인데? 한 번에 뚝! 로딩하면 딱! 바로 랜딩 끝! 근데! 오마에 울고 있니? Are you crying? 그러니까 스카이림이 이렇게 어디든 다 갈 수 있고 화면에 보이는 곳 다 갈 수 있다. 근데 스타필드는 뭐냐? 다 갈 수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중간중간 아무것도 없는 토드 하워드 말로는 우주는 차갑다. 텅 비어있다. 근데 너네가 과대 광고를 했잖아. 사이버 펑크처럼. 그렇게 안 했으면 뭐 그럴 수 있지. 우주가 차가우니까 텅 비는 게 맞긴 하지. 막 뭐를 막 컨텐츠로 꽉 찼으면 그게 우주인가? 그런 생각도 들긴 들어. 근데 광고를 그렇게 했으니까 욕을 먹는 것도 당연한 거 아닐까요? 베데스다 게임 관례? 그러니까 초반에 가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못 먹어. 못 먹는 게 딱 그 어디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근데 이렇게 잘 비비면은 이게 맵에 살짝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그냥 요잉크 해가지고 그냥 빼다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던 베데스다 맞다. 근데 솔직히 폴아웃 제가 많이 해본 사람 입장에서 그냥 이건 전형적인 베데스다 스타일의 어떤 그냥 그런 거예요. 예. You gotta be kidding me. The front. 여러분 이건 버그가 아니고 베데스다식 연출입니다. 사라졌어. 어? 어? No me puedo creer. 어 뭐야 우주선 아닌 것 같은데? 어이구 아니 어디 가세요? 뭐야 저거? 어 날아간다. 어이구 뭐 미래에는 뒤로 걷는 게 유행일지도 모른다고. 시체들. 어 와우. 어 또 이러네. 어 우주선 잘 가. 근데 이거 원래 이래 베데스다 게임은. 예. 죽일 수 없는 애들은 원래 이래. 이걸 이제 베데스다 팬으로서 약간 쉴드를 치자면은 다른 게임에선 총도 못 쏘게 해. 근데 베데스다는 자유도로 총을 쏠 수 있게 한 거야. 근데 이제 그 이유가 이제 문제인데 다른 게임은 원래 그 NPC한테 총 겨누면 총알이 안 나가요 애초에. 네 게임은 나가는 거야. 어? 그 차이가 있다는 점? 근데 못 쏘게 하는 게 나은 것 같다 내 생각에. 뭐야?
하리포티 승강장처럼 이렇게 확 총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아 맞네요. 총이 안 보입니다. 뭐 뭐야 사람도 뭐가 좀 뭐 뭐야 제 상체가 안 보이는데 머리가 없어. 머리가 없고 눈 감아 있어. 눈 감아. 저기 위에 동그라미 두 개 보이세요 여기? 아우 건치네 아주 그냥 눈도 그냥 아주 동그랗고 아 미남 형이야. 지금 말하고 있어 누워가지고 이러고. If you're wondering, the killing of the other one. 아주 피곤한가 봐. 워라벨 지키고 있는 중 누워서. 몸이 나왔는데? 말하고 있는 도중에 뭐 몬스터가 공격할 수 있잖아. 어? 변신하고 있는 로봇이 변신하고 있을 때 꼭 그 기다려야 되나? 어, 확 때릴 수 있는 거잖아. 우주선에 머리가 낄 수도 있나? 낄 수도 있지. 어, 사고 나면. Bro, I'm stuck. Can you help me? 자자자자. Oh god, it's so good. You've got something for me? Damn, girl, you look like a. 어, 저 진짜 이상해. 뒤로 가라. 이거 역재생 아니죠, 지금. 아니, 지금 뒤로 돌리는 게 더 정상적인 것 같아, 봐봐. 바로 우리. 네, 이거 대신 지도서. 지금 싸우는 거 안 보이니? 아이고. I still can't believe it. Constellation. The story's making so exotic, so romantic. How is it real? You 쇼츠 찍고 있잖아. 댄스 챌린지잖아. 나 진짜 너무 근데 What the f- 어 뭐야 저 퀘스트 해야 되는데 올라가시면 어떻게 하면 저기요 말 좀 합시다. 왜 이렇게 NPC들이 다 뜨는 거야? 특히나 대화를 걸어야 되는 퀘스트가 있는 NPC들이 다 이렇게 공중으로 뜨냐 왜. 아니 올라가는 걸 쳐다보는 게 더 웃겨. 야, 저 올라가는데 저 보고 걸린 거 아니야? 게임이 의식이 있는 것만. 야, 저 저기 왜 있어 이렇게. 얘네들 인터뷰를 버그를 즐길 권리도 유저의 권리라고 말했다고요? 나는 근데 이런 버그 역시 나쁘지 않아. 그러니까 이런 버그는 그냥 원래 베데스다 옛날부터 있던 버그라 진짜 짜증나는 버그는 이런 버그보다는 진행이 아예 안 되는 버그라든지 세이브 파일이 갑자기 먹통이 돼가지고 세이브가 로드가 안 된다든지 뭐 그런 심각한 버그가 아니면 그냥 이런 거는 웃어 넘길 수 있어 사실은. 그냥 베데스다 게임이니까. 뭐 같은데 재밌대. 땀 냄새 나는 연인 같은 느낌이래. 구린데 이상하게. 자, 어떤 한 유저의 그 우주선 내부 모습인데. 방 청소를 게임에서는 좀 해보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에, 우리 집이네. 이런 분위기는 참 좋아. 이 머리가 없는 총은 이상하게 쥐고 있고 레이저이다. 근데 때깔은 진짜 이쁘지 않나요? 이런 때깔, 아 이거는 진짜 이쁘지 않나? 이런 건 좋지 않아요? 다만 쭉 엑셀을 밟으면 행성이 갈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안 그렇다는 거 그게 이제 문제인 거지. 무사고 54일째였는데 총 쏘니까 0일째가 됐어. 저런 디테일은 또 재밌네. 웹진이 버그가 없다고 했는데 그거는 베데스다 게임 치고는 버그가 없다는 의미래요. 우주 여행이 진짜 재미없대. 말만 우주여행이지 빠른 이동 딸깍딸깍 편의성 그야말로 최악. 걱정하지 마세요. 편의성은 우리 모두가 유저 모두가 알아서 해줄 겁니다. 그거는 전통이야. 베데스다 전통이라 뭐 전통이니까 그거는 최악이라고 하지 말자. AI가 그냥 처참합니다. 아 저거는 실드치기 좀 힘들다. 근데 저것도 옛날에 그랬어. 그래서 폴아웃 같은 경우에도 데스클로
이런 애를 이렇게 바보처럼 만들어두는 게 있어요. 이렇게 맵에 낑기게 만들어가지고 모르게 만든 다음에 계속 쏘는 게 있거든요. 뭐 근데 그거는 베데스다 때부터 있어가지고 그런 AI가. AI가 옛날부터 좀 그랬다. 메인 퀘스트가 심하게 재미가 없고 분량이 적습니다. 근데 이거는 또 이제 말이 많더라고요. 좀 오래 하다 보면 재밌대. 근데 초반이 재미가 없대. 그러니까 게임이 이상한 게 원래 초반에 이 사람을 확 훅으로 끌어당겨야 되거든요. 노래도 그렇고 이게 흥미가 좀 동의한 내가 보지. 근데 막 나중에 재밌대. 그래서 지금 당장 내가 재미없는데 이거 언제 보나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건 좀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 탈 곳이 없고 그냥 걸어야 합니다. 우주선은 있는데 이제 우주선에서 내려서 행성에서는 계속 걸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행성이 말 그대로 행성이잖아. 워낙 클 수 있잖아. 근데 그 사이에 뭐 재미난 게 있으면 가다가 어디 들르고 가다가 뭐 하고 뭐 그럴 텐데 말 그대로 텅 벼가지고요. 그냥 계속 걸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좀 그렇지 않나 그런 것들이. 쓴 글만 보면 똥게임 아니야? 할 수 있는데 그냥 늘 먹던 베데스다 게임입니다. 국밥같이 맛있어요.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이야. 내가 싫다는 게 아니야. 재밌을 것 같아. 내가 하면 또 재밌게 할 것 같아. 근데 주방장도 똑같이 친숙한 사람이고 거의 한 20년 가까이 보는 사람이라 친구 같아요. 그런데 신메뉴 나온다고 여기저기 지랄 발광을 해드더니 나온 게 그냥 국밥이에요. 문제는 국밥 하나 먹으려고 8년을 그리고 11만 원을 낸 게 아니잖아요. 베데스다 게임의 팬이지만 솔직히 남에게 추천할 만한 게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베데스다 전통의 어떤 스텔스입니다. 얼굴을 가린 다음에 이제 뭐 훔치거나 아, 이런 건 솔직히 재밌어. The Crew I Warner. 저기 살짝 여기 뭐가 여기 네. The Crew I Have. 저기 저 오른쪽 위에 뭐죠? 오른쪽 맨 위에 네. 이게 그 트레일러에서 샌드위치를 많이 모은다고 얘기했었는데 말 그대로 진짜 샌드위치를 저만큼 모아놨네요. 나는 이런 건 재밌어. Lord, I ask for a house and a gave me a place. You deserve it, my son. 그리고 집. 컴퓨터, 소파, 잠자기. 아, 이거지. 스타 페일드래. 스타 페일드 will have over 10,000 planets. 가로 열고 실제로 한 말 가로 닫고 발더스 게이트 3. 곰 친구 일로 와. 저녁 같이 먹자. 발더스 게이트 3식 자료도.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베데스다가 8년이라는 기간 동안 개발을 했잖아.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에 있는 그런 게임이에요. 이번에 나온 스타필드가 플스 진영이라고 보면은 라스트 오브 어스나 가드 오브 정도 되는 퍼스트 파티란 말이야. 거의 간판이 될 만한 게임을 냈는데 까보니 이렇다 보니 이제 좀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죠. 근데 저는 플스에 있는 그런 퍼스트 게임이랑 엑스박스 이번에 나온 베데스다 게임이랑 약간 궤가 좀 다른 기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제가 좀 이렇게 다른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 플스는 약간 애플 같고요. 마소는 약간 갤럭시 같아.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 갓 오브 워나 라스트 오브 어스 2는 정말 잘 만든 게임이야. 근데 진행이 일자 진행이야. 일자 진행이고 뭐 PC 같은 걸로 깔아서 뭐 모드를 쓴다거나 자 그런 게 좀 되게 폐쇄적이잖아. 근데 베데스다 게임은 정말 이제 재미가 모드도 약간 있긴 있어. 모드 깔아서 뭐 하고 유저가 모드 만들어서 아예 그냥 게임 한 판을 만들어낼 수도 있거든요. 뭐 우주선도 이제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고 얼굴도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고 내 동료를 원래 남자인데 여자로 바꿔버려가지고 막 진짜 무슨 빵 뭐 이게 뭐 그렇게 한다거나 그러니까 자유도가 보장이 돼 있잖아 약간. 근데 갤럭시가 딱 그러지 않나요? 갤럭시도 약간 자유도 있고 막 만질 수 있는 거 많은데 이제 애플이랑 비교해보면은 좀 약간 아 이건 좀 좀 뭐랄까 좀 아쉬운 그런 UI라든지 그런 어떤 연동성이라든지 깔끔한 거는 애플이 깔끔하잖아. 근데 또 갤럭시가 주는 자유도가 있거든. 키보드 같은 거 나는 내가 키보드를 내가 커스텀 했어요. 갤럭시 핸드폰에 그런 기능이 있어가지고. 근데 우리 와이프는 애플에서 딱 그냥 네이티브 뭘 그걸 해야 되거든 키보드를. 근데 그 키보드가 굉장히 불편하대. 아무튼 뭐 그런 차이라고 봐야 될까? 6만원 내면 욕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나처럼 게임 패스로 하면 사실 이만큼 재밌는 게임이 어딨나 싶은 생각. 뭐랄까 그 베데스다의 그 이름 값 때문에 그만큼 더 칭찬도 많이 받는 것 같고 그 베데스다 팬들한테 반대로 이제 안티팬한테 그만큼 더 욕을 더 먹는 거고 야 베데스다가 이거밖에 안 돼? 이렇게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그래 이 정도 게임은 반값이 딱이다 라는 말 저도 거기엔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고를 하지 마세요. 저는 폴아웃 76 골드 에디션 예고한 이후로 베데스다 게임은 사지 않습니다. 플러스 유비소프트 게임까지 할인할 때 사면 정말 재밌는 게임이야.
딱 한 3만 원에서 4만 원 정도 하면은 괜찮아. 6만 원은 좀 비싼 느낌이 있어요. 한 일본인이 이거 한 거 봤는데 진짜 대박이더라. 이 사실 이런 게 재밌는 거거든. 스타필드가 도둑질하는 방법인데 이걸 그냥 저걸 집으면 MC들이 화내. 그러니까 저렇게 긁어 모으는 거야 바게스에다가. 그 다음에 사람들 안 보는 곳에서 주워 먹는 거지. 저게 뭐 돈인가 봐. 나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사람들 안 보는 구석탱이에서 이제 구석탱이 가서 이제 훔치는 거지. 이런 게 재밌는 거거든. 폴아웃은. 아니. 스타필드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자유도 아닙니까? 그리고 우주선이 이렇게 많대. 야, 난 솔직히 나는 이 우주선만 봐도 재밌어. 이런 재미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커스텀 하는 거? 우주선 커스텀하고 막 캐릭터 이쁘게 꾸미고. 멋지잖아. 내가 입에서 스타필드를 까도 내가 슬프고, 그렇다고 반대로 스타필드가 재밌다고 막 좋다고 해도 슬퍼. 이 느낌은 뭘까? 아, 아니 진짜 정말 더 재밌게 나왔으면 정말 더 좋았을 텐데라는 그런 어떤 아쉬움? 그러니까 재밌게 플레이해도 아쉬울 것 같고 화를 내도 아쉬울 것 같은 이 뭐라 그럴까? 내 자식을 보는 느낌? 내 자식이 공부를 못해. 그래도 뭐 좀 어? 좀 뭐 말 안 들어도 내 자식이잖아. 그래도 안아줘야 되는. 여기 해무소 안에 선장 한국 사람이래. 파도 한국인이 게임 안에 들어가 있네. 근데 왜 한글 하나 안 해줘? 나 진짜 어이가 없네. 이게 유저 모드인가 봐요. 이렇게 절단기를 핑크색으로 바꾼 건가 봐. 그러니까 나는 이런 게 좋아. 이런 자유도. 자, 그럼 저도 이제 모드 깔고 이제 해볼까요? 아, 근데 너무 귀찮아 모드 깔기. 아, 근데 화면이 왜 안 나와? 아, 어디서 게임이 켜지고 있는 거야? 나한테 왜 안 보여? 게임 화면 나도 보고 싶어요. 아, 어디서 실행은 되고 있는데 왜 나는 못 보는 거지? 아, 여기선 보여. 여기서. 여기 미리 보기로 보이거든? 미리 보기 여기서 보여.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 여기 누르면 Any of this look familiar? 야, 나는 게임 재밌는데? 야, 그 욕하던 거 갑자기 이해가 안 가네. 아니, 야, 이렇게 재밌는데 뭐 왜 그러는 거야? 아까 그렇게 이제 막 스팀 평가 보고 그랬는데 할만한데? 야, 근데 또 나중에 또 이상해지나? 내가 지금 방금 시작해서 그런가? 나는 왜 괜찮지? 약간 제 얼굴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 볼까요? 제 몸은 한 이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이 정도. 이게 최대야? 이게 최대면 어떡하지? 이게 최대면 나를 표현할 수가 없는데? 이게 자유도 맞아? 이거밖에 안 된다고? 아, 솔직히 이 정도는 아님. 이 정도로 하자. 그냥 이거 같은데 나는. 14가 딱이라고? 이거라고? 에이! 16으로 하자! 14라고? 아, 맞는 거 같네. 아, 반박을 못하겠네. 아씨. 아씨. 일단 코를 먼저 하자. 코가 그렇게 오똑하지 않거든, 내 코가. 여러분이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여러분이 맞는 거 골라주세요. 제가 이러고 있으니까. 자, 전 눈 안경 안 껴서 이제 안 보이는데 여러분이 골라주세요. 최대한 눈 깨뜨고 있는 중. 7번? 7번 그럴싸해? 어, 7번. 억울한 느낌이네. 아이씨, 좀. 따진, 아, 그래, 알았다. 야, 좀만 눈 키우면 안 되냐? 이거 좀, 이게 너무 억울해 보이잖아. 살짝만 키우고. 아, 얘는 좀 피부과 자주 갔다 온 그런 버전으로 하면 안 될까? 약간. 아, 뭐야, 씨, 억울하게 보이냐. 아, 이거 너무 주름이 많잖아! 아, 이제 불쾌한 골짜기 되려고 그래. 아, 맘에 안 들어, 살짝. 약간 얼굴이 긴데? 근데 나는 얼굴이 이렇게 긴 편은 아닌데. 너무 남자 같잖아. 난 이렇게 안 생겼다고. 그 위아래도 너무 긴 건 어떻게 해야 돼? 살을 쬐어야 돼. 비만형 최고로 가야 돼. 점이 이게 근육질이 있고 마른 형이 있고 비만형이 있는데 이 점을 똑같이 만들어놔야 돼. 어, 그렇지. 아, 근데 뭔가 나랑 닮은 듯 안 닮은 듯. 어디가 문제지 이 녀석? 턱이 너무 남자스러워. 나는 이렇게 광대뼈가 나오지 않았단 말이야. 대체 원형이 나랑 안 닮았어. 여기서 뭐 만지면 될 것 같은데. 동양인에서 여기서 스타트를 해보자. 야, 이거 비슷한데? 코가 그래. 아, 코 이 정도는 된다. 내 코, 그지? 1번은 아니야. 얘는 아니고 5번은 돼, 그지? 턱이 마음에 안 들어. 턱이
이마도 근데 난 이렇게 들어가는 이마인데? 약간 이런 이마인데? 아니 이거 너무 들어갔다. 아 여기 여기가 이제 각도가 이거 너무 들어가. 이 정도로 합시다. 예. 아 턱끝 그래 턱끝이 중요해 턱끝. 제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여기가 이렇게 된 것 같아. 안경 끼면 이제 비슷할 것 같아요. 안경 내가 빼볼게 이렇게. 뭐 안경 내. 눈 사이를 늘리자고? 그런 게 없어. 아 있나? 어? 점점 나 닮았어. 내가 눈 사이 은근히 넓거든. 어? 됐어 됐어 야, 됐어. 어 이거 이거야. 아니, 머리 스타일이 근데 많이 없어. 이건 아니잖아 솔직히. 아니 제일 그냥 무난한 걸로 고르고 싶은데 저는 무난한 머리 스타일이 좋아서. 아 내 얼굴에서 대머리 이렇게 된 거구나. 샐러드님 일로 와보세요. 잠깐 일로 와보세요. 판단 좀 해줘. 내가 내 얼굴 하는 거 이게 다른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 어때 나 닮은 거 같아 이 사람? 나 옆모습 완전 깜짝 놀랐어요. 아니 판주님 자고 있을 때 제가 옆모습 가끔 보면 딱 이 모습 딱 이 얼굴이야? 완전 똑같아. 내가 대머리 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아 멋있어? 응. 머리 그럼 밀까 이렇게? 어때? 머리 그럼 뭐가 제일 나랑 닮은 거 같아? 이게 30대 지산준? 40대 지산준? 50대 지산준? 이럴 바에 한 여기서 이쯤 되면은 다 이렇게 깔끔하게 밀자 그냥. 어? 깔끔하게 밀는 게 낫겠어. 차라리 밀지 않겠어. 근데 진짜 지금까지 여기 나온 머리 중에 대머리가 제일 낫네. 완전히 그냥 재밌는 게 알아요? 재밌는 건지 아세요? 여기서 비만형 최대를 찍어야 이제 내 얼굴이랑 제일 비슷하게 돼. 내가 아까 여기서 요만큼 움직여봤거든? 어. 이 점을 여기서 이만큼 움직이니까 안 돼. 여기서 한 요만 진짜? 여기서 이걸 이만큼만 움직여도 나랑 달라져. 그래서 정확하게 여기 점이랑 똑같이 맞추고 나야 돼. 저 얼굴형을 만들려면 몸이 저래야 돼? 그러니까 나 같은 바디 쉐입이 쉽지 않다는 거지. 아까 무슨 포니테일만 아니면 제일 어울린다며. 이게 정면에서 보면 내 머리 스타일이 정확히 이러거든? 근데 뒤에 포니테일이 있다는 것만 다른 점이고. 이걸로 할까요? 아니 헬멧이라 뒤에는 안 보니까 잘. 이거 제일 낫다. 39번? 제일 끝쪽? 아 이게 뭐가 힘매야. 이게 공주머리야. 이게 무슨 공주머리. 아니 좀 앞에? 아 이런 거? 아 됐어. 뭐야 이게. 준내 때리고 싶게 생겼네. 안 돼. 지금 피부가 너무 깔끔해. 왠지 이거 같기도 하고. 약간 눈이 약간 꺼먹거든 내가. 약간 너 오 느낌 좋은데 이거. 엠피씨 샌드위치 뺏어 보라고. Lynn sure seems to like you. Yes, she would know. Being the boss and all. Heller putting that first aid seminar to work on you, huh? Hey, that was my sandwich. And careful. What's wrong with you? Hey, watch it. Crews ain't the friendliest, but they're good folks. What's wrong with you? 갓겜. 탑승하기. 오, 펜시. 와, this is Starfield. 젤다에서 냄비 뚜껑 닫는 거 되니? 안 되죠. 어, 디자인 너무 좋다. 어,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어, 야, 가볼까?
아 지금 딱 기분 좋아가지고 이렇게 뻥 하고 있는데 갑자기 컷신 나오면서 약간은 이게 좀 아쉽네. 설득할 수 있대. 턴은 3번 있고. 그건 아니다. 별자리들은 탐험가들의 습관. 자동 설득도 있네. 아니 이거 번역 이상해서 이게 좀 어렵네. 지금까지의 손실을 생각해봐라. 더 이상 잊고 싶지 않겠지? 3번 해볼까요? 헐. 저장! 로드! 원래 폴아웃은 이렇게 하는 게임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되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얘네 근처에 여기를 얘 갈 건데 잠깐만요. 예. 여기 빨간색. 그래 알겠습니다. 다시 볼 일 없을 거예요. 예. 여러분 빨간색 유니폼이랑 어울려요 이거 이 통. 단체 사진 한번 찍어드릴게요. 예. 여러분 사진 한번 찍습니다. 자 치즈. 치즈. 저거 시체야? 저 시체네. 원래 어떻게 된 거? 그냥 들었을 뿐인데 왜 그러세요? 아빠. What? Well, I'll be. Honey, we got ourselves a visitor. 아빠 머리. Bob gave me a heart attack. Not that we're not thrilled. 저랑 많이 닮았네요. I thought you were under cover. 단란한 가족입니다 이것이 바로. Got so wound up bringing you on board, I almost forgot. No, I haven't. Come on, John. Let's hear it before you try to join the Marines. All right. What have I got? Vanguard volunteer by the name of Moera. 저 엄청 멀리 있는 것 같은데. 건물 아닌 것 같은데. 막 떨어지고 있는 거야? 이거 뭐야? 떨어지고 있는데? 어 뭐야? 왜 이래 이거? 아 저 어? 저기 부스터 있거든? 잠깐만 부스터가 안 돼! 아 진짜 로딩 하면 뭐야 이거. To spend a fortune to maintain the lodge, but I'd say it's worth every credit. Ask if you've got questions. Speak up if you have ideas. We're all here for the same reason. 방금 뭐지?
You eating well out there? You remember Grandpa's restaurant? Last time you were there, you must have some of the best service with a... Good to have you home. 아니 가만 좀 있어봐. 왜 이렇게 된 거야? 아, 아빠. Back here at all. Pull it for leeches, get it fixed up, and let her know we'll have it ready as soon as we can. Yes, sir. (5시간 43분) 했습니다. 모두 없이 해도 괜찮아. 재밌어, 할만해. 근데 이건 내가 6만원 주고 안 사고 엑스박스 게임 패스로 해서 더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거의 9천원 내고 하는 거니까. 근데 좀 나는 그게 좀 재밌는 것 같아. 이 커뮤니티 이 반응이 완전 흑백 논리가 아니잖아 사실은. 약간 그 회색도 있단 말이지. 베데스다라서 욕을 많이 먹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베데스다라서 반대로 쉴드도 많은 것 같아. 지금 해보니까 쉴드, 그러니까 억바하는 분들의 이야기로 납득이 되고, 억가하는 사람도 납득이 돼. 그러니까 둘 다 납득이 돼. 단점도 다 단점 맞는 말이고, 장점도 맞는 말이에요. 없는 말 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실제로 지금 나온 지 지금 며칠 안 됐는데 모든 평가가 지금 85% 사람들이 긍정적입니다. 이렇게 뭐 메타스코어는 87점인가 그렇긴 한데, 87점이면 지금 매우 긍정적 85%니까 거의 딱 얼추 맞네요. 근데 저 85%가 그냥 지금 플레인으로 85%긴 한데, 제 기준에 이제 앞으로 나올 그런 유저들의 모드들의 그런 기대치까지 합쳐서 85%인 것 같아요. 이 우주는 조금 이거는 실드를 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건 그래도 한편으로는 빠른 이동을 결국 나중에 하긴 할 것 같거든요. 고인물이 되면 우주를 굳이 움직일 것 같지는 않아. 옵션으로 남겨놨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수동 이동을 하고 싶은 사람들한테도 선택권을 주고, 자동 이동하고 싶은 사람들도 자동 이동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는 거야. 우리가 놓칠 만한 콘텐츠라든지 그런 이벤트들이 있으면 빠른 이동이 아무리 편해도 사람들이 수동 이동을 한번 해보려고 할 거 아니야. 근데 그런 게 좀 없다는 점이 조금 아쉽달까? 게임을 해보면은 또 그냥 뭐 그래 뭐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근데 이 용서가 안 되는 거는 토드 하워드가 그렇게 말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 마치 막 우주가 펼쳐져 있고 거기에 막 스토리가 널려 있고 막 여러분은 어디든 다 갈 수 있고 우주가 아주 막 광활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기잖아. 스캠이라고. 이게 만약에 게임이 아니고 주식이었어 봐. 다음날 뉴스에 나온다고 해가지고 막 이제 막 여기에 막 신기술 해가지고 막 해서 지금 이거 사시면 내일 막 얼마큼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하고 딱 샀는데 갑자기 내일 급락 떡락. 주식이랑 비교하면 좀 그렇긴 한데 아무튼 말이 좀 문제지 않았나. 기대컨을 좀 안 했으면 뭐 딱히 그런 얘기 호들갑 안 떨었으면은 베데스다의 뭐 악감정이 있든 없든 그냥 그런 일반인들은 별로 그런 거에 대해서 불쾌감을 내진 않았을 것 같아. 그 내가 당한 것 같거든. 사기당한 것 같거든. 베데스다 게임을 원래 해온 사람들은 아 이거 우리가 늘 먹던 베데스다 게임 맛이네 이렇게 하고 그냥 하겠지만, 그런 광고에 혹해가지고 나 되게 재밌어 보인다, 베데스다 어떤 회사인지 모르겠는데 해봐야겠다 하고 들어왔는데 이게 뭐야 싶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유도라는 게 베데스다식 자유도란 말이야. 근데 그게 약간 왕눈 자유도랑은 좀 달라. 나는 둘 다 재밌는 것 같아. 뭐 흔히 진영 가지고 많이 싸우잖아. 엑스박스 진영, 플스 진영, 닌텐도 진영. 저 같은 경우에는 라우어 2도 했고 사가지고, 가드보어도 라그나로크까지 1, 2에서 다 했고, 왕눈도 1, 2 다 했고, 베데스다는 뭐 말할 거 없죠. 폴아웃 76, 뭐 폴아웃 뭐 3, 뉴베가스 4, 베데스다 이번에 나온 그 뭐야 하이파이 러쉬. 이거 진짜 갓겜이야. 이거 나 정말 재밌게 했거든요. 베데스다 산하에 있는 어떤 스튜디오, 일본 스튜디오가 만든 건데 아무튼 그래도 다 재밌게 했어. 왕눈도 재밌게 했고, 아까 얘기했듯이 모든 뭐 닌텐도 게임, 플스 게임, 엑박 게임 다 재밌게 했는데, 뭐가 더 재밌다는 글쎄, 나는 점수로는 못 매기겠어. 그러니까 베데스다 게임은 베데스다 게임만의 그 재미가 있고, 이 젤다는 젤다만의 게임 재미가 있거든요. 그렇게 욕을 먹을 만한 게임은 아닌 것 같아. 그냥 이거는 그냥 토드 하워드 욕을 하는 거야. 사펑이랑 비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글쎄, 약간 사펑 느낌도 나긴 나는데, 사펑 초창기보다는 좀 나. 근데 왜냐면은 사펑 초창기는 진짜 뭐 플스가 꺼지고 앱박이 꺼지고 다시는 안 켜지던지 막
완전 개판이었잖아. 그 후엔 나아졌지. 사후 관리를 잘해줘서 그나마 나아진 거지. 사펑 처음 나왔을 때 여러분 가관이었어. 이건 게임은 돌아가잖아. 일단 모드로 완벽해진다는 게,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 후추를 좀만 첨가하고 소금을 좀 첨가하면 더 맛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러니까 뭐 라면 먹을 때 라면만 먹어도 맛있지만 여기다가 딱 그 물만두라든지 그 떡이라든지 막 그런 걸 넣으면 맛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걸 넣고 싶은 마음이 좀 생겨. 근데 그런 기대감이 들어. 이제 아, 어떤 유저 모드가 많이 나올까? 아, 기대가 된다. 약간 그런 느낌.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그걸 또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제 말을 하는 게, 그거를 개발자가 해야 되는데 유저한테 그거를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하는 그 기대가 그게 말이 되냐.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것도 맞는 말이야. 베데스다는 야, 툭 던져놓고 야, 유저들이 알아서 해. 딱 이렇게 하는 건데, 뭐, 그거를 이제 옳다 그르다는 잘 모르겠고, 그냥 이제 그냥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내가 한 게이머 입장에서는 그런 유저 모드가 잘 나온다는 거에 좀 약간 그냥 기대가 있습니다. 베데스다가 하지 않고 유저가 하든 베데스다가 하든 그건 내 알바가 아니라고 했을 때는 그냥 좋아. 가드보어나 왕눈 같은 거는 사실 회차랄 게 잘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내가 거기 있는 컨텐츠를 다 소비하면 끝이란 말이야. 물론 베데스다도 컨텐츠 한계가 있겠지. 근데 이 모드는, 이게 유저 모드는 아시다시피 좀 끝이 없습니다. 계속 내가 재미를 붙일 수 있으면은 모드 막 이것저것 해가면서 막 1000시간도 할 수 있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 있거든. 싱글 게임인데 그렇게 하는 건 대단한 거고. 누가 아까 채팅으로 쳤는데 폴아웃4는 뭐 코어 모드가 이번에 나온다며. 싱글 게임이 코어 모드가 나온다며. 그럼 나중에 이것도 나중에 뭐 코어 모드가 나올지 안 나올지 어떻게 알아. 물론 버그가 있겠지만. 그러면 정말 점점 더 재밌어지는 거죠. 압니다. 네, 그걸 유저가 만든다는 게 웃기다는 건 저도 압니다. 아는데 그냥 게이머 입장에서는 아우 재밌게 또 어떤 모드가 나올까, 그냥 행복 모드, 그냥 행복회로 돌린다고 보면 뭐 선택지가 많아서 좋아. 발더스 게이트 3은 제가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뭐 그 정도 급은 아닐 수도 있지만 그 그냥 베데스다 게임들이 선택지가 많거든. 저 이걸 누르면 어떻게 될까, 저걸 누르면 어떻게 될까. 근데 이제 1회차가 끝났어. 그럼 다음엔 다른 선택지로 해봐야겠다, 이런 어떤 욕심이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사람도 있어요. 디테일 같은 거 있잖아. 그래서 그런 거 다루는 유튜버가 있는데 이분 폴아웃으로만 영상을 몇 개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대단해. 잘 때마다 나 보는데 아무튼 전부 다 폴아웃 이야기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폴아웃으로만 이렇게 컨텐츠를 만들 수 있다는 거. 이거 쉽지 않거든. 갓겜들이나 하는 젤다나 레데리 같은 그런 게임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 반열에 있다. 아까 그 스팀 평가처럼 85점짜리 게임 같아. 그러니까 90점 주기에는 조금 그 토드 하워드가 했던 그 말 때문에 90점 받기는 좀 그렇고, 그렇다고 70점짜리 게임은 아닌 것 같아. 80점이 딱 적당한데 모드에 대한 기대치 때문에 85점. 혹시나 이걸 엑스박스 게임 패스 말고 돈 주고 사실 분들은 특히나 내가 베데스다 게임을 잘 안 해봤다 이런 분들은 좀 6만원, 79,000원이네? 이러면 좀 약간 곤란할 것 같긴 해요. 너무 비쌉니다. 그 팀 알도 그 대단하신 분들이 그래도 이제 검수도 해야 되고 하다 보면 한 6개월에서 한 길면 1년 걸릴 수도 있어. 그렇게 되면 그때 나와서 그 할인도 한번 하지 않을까요? 1년 지나면? 보통 게임도 1년 지나면 할인하거든. 그때 돼서 한 4-5만원 정도 되면은 보드도 많이 나왔을 거고, 그러면 진짜 한번 그 돈 주고는 해볼만 할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빨리 하고 싶다? 그럼 사지 말고 게임 패스 이거 뭐 9,000원이면 돼. 한 달에 9,000원 내고 하면은 정말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만원에 이런 퀄리티 게임 어디서 해 솔직히. 저 첫 베데스다 게임인데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번 그 구수한 똥내 이게 한번 이게 맛이 들이면 그 홍어처럼 취두부같이 그런 거 한번 빠지면 못 나온다며. 그런 느낌이라니까. 막 코가 뻥 하면서 와 하면서 취두부 와 냄새 막. 정말 재미없는 게임은 막 2시간 3시간 하다 보면 막 짜증나거든 막. 근데 5시간 반 동안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 이건 저 또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리뷰란 게 원래 개인적인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또 재미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건 나는 폴아웃4보다 나은 것 같아. 폴아웃4는 개인적으로 나는 뉴베가스보다 별로였거든요. 그 대화 선택지가 영 별로였어. 차라리 3때가 나왔어. AI는 좀 이게 옛날에도 그랬거든. 옛날에도 AI는 그냥 그 폴아웃3, 4때 AI랑 거의 똑같아. 어느 정도의 AI가 있어야 좋을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AI가 너무 또 잘하면 그것도 스트레스거든요. 너무 또 그 멍청하면 그것도 웃기고. 몰라, 좀 내가 베데스다 게임을 많이 해봐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하고 넘어가게 되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원거리에서 총을 쏠 때는 괜찮은데
근접을 하게 되면은 그때 바보가 되는데 저기 여기 있고 내가 여기 있으면 상관이 없어. 멀리서 뻥뻥뻥 쏘고 있으면 알아서 애가 좀 엄폐도 하고 막 그러는데 언제 바보가 되냐? 이게 적이고 내가 이렇게 있고 빙글빙글빙글빙글 돌면서 주먹으로 팍팍 때리면은 이런 식으로 가까이에서 AI가 계속 이렇게 돌면서 아무것도 못한대. AI가 괜찮은 게임이 뭐가 있나? AI가 괜찮은 게임들이 있다기보다는 그 게임의 틀이 딱 박혀 있어가지고 패턴으로 공략을 한다거나 뭐 불속성인데 얼음 속성으로 때려야 뭐 공격이 통한다거나 공격 패턴을 파괴해서 뭐 카운터 어떻게 맞춘다거나 그렇게 되게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한 커맨드를 입력해야지만 파괴할 수 있는 그런 몬스터들 그런 애들이 좀 재밌죠. 베데스다 게임은 그런 어떤 정해진 방법 같은 게 없거든. 내가 재밌게 하는 게임이 있는데 이런 게임은 정해져 있어요. 뚱땡이 같은 애들은 통하는 무기가 따로 있어. 로켓 런처 쏘는 애들은 거미줄로 뭐 못하게 막아야 되고 쟤네들은 잡아서 던져야 되고 적마다 파괴 패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패턴이 있다는 거는 제가 나오면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있는 거거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 AI가 똑똑한 게 아니야. 그냥 저 패턴으로 그냥 내가 하는 게 재밌는 거지 자유도가 있는 느낌은 아니잖아. 그죠? 굳이 실드를 치자면은 내가 빙글빙글 돌면서 톡톡톡 때리는 그런 플레이를 해서 AI를 멍청하게 만들 수 있는 자유도 라고 하면 어떨까요? AI가 멍청하다가 아니고 AI를 멍청하게 만들 수 있는 자유도 라고 머리에서 피 나냐고요? 아, 머리에서 피 안 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전 영상에서 베데스다 게임을 그렇게 까놓고선 또 게임을 하고 나서 이렇게 또 즐거워하는 거 보니까 웃기긴 하겠네요 사람들이. 근데 욕 먹을만한 건 먹을만했고 칭찬받는 건 칭찬받을만했어. 그게 팩트입니다 여러분.